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이엘 4권의 17번을 공부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바장조 음계를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응용곡으로 바장조에 해당되는 곡을 골랐습니다.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도를 찾습니다. 도레 미 파를 1번으로 칩니다. 2번으로 라, 4번으로 도, 파, 라, 도. 첫 번째, 두 번째 마디가 똑같습니다. 파라도 손가락 번호를 1번, 2번, 4번으로 쳤으니까요. 두 마디만 연습해 보세요. 오른손 잘 되시면은 왼손 가운데 도에서 도, 시, 라, 솔, 파를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라, 도. 파라도를 쳤는데요. 밑에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셋 있다는 표시, 셋 있다는 표시인데요. 한 박자 칠때 왼손을 3번 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도를 약간 빨리 쳐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디가 다 이제 파라도만 치면 되는데요. 요거 칠때 주의할 점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지 않고요.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않고 고르게 쳐야 되고, 박자도 일정하게 쳐야 됩니다. 그거를 주의해서 연습해 보세요. 왼손이 잘 되시면 양손 칩니다. 오른손 한개칠때 왼손을 세 개씩 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잘 되시는 분들은 세 번째 마디 5번으로 레 칩니다. 레, 도. 자, 오른손 두 마디만 연습해 보시고요. 왼손 연습합니다. 왼손 파는 똑같은데 C 검정건반 칩니다. 2번으로, 그 다음 1번으로, 레. 자, 화음이 바뀌었습니다. 파, C 내림표, 레. 요걸로 바뀌었는데요. C에 검정건반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바장조는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면 내림표가 C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모든 C는 검정건반 치세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C를 칠 때는 검정건반 칩니다. 이것도 세 개씩, 한 박자에 세 개씩 쳐야 되니까. 자, 약간 빨리 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는 또 화음이 바뀌었는데요. 미, 솔, 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미, 솔, 도로. 마찬가지 셋 있다는 표. 두 마디가 화음이 바뀌어가지고 주의해서 연습합니다. 세 번째 마디. 자, 양손 칩니다. 오른손 레칠 때 왼손
파, 시, 내림표, 레를 칩니다. 도 치면서 미솔도. 자, 두 마디를 연결합니다. 처음부터 빨리 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정확한 박자로 천천히 치우시고요. 손에 익숙해지면 그때서 이제 빨리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오른손이 C를 치는데, C 칠 때는 검정건반 치기로 했었죠. 검정건반 C를 칩니다. C, C, C. 그 다음에, 라, 랄, 라.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C 치고, 라 치면 됩니다. 왼손은요, 네 번째 마디만 같고요. 여섯 번째 마디는 파라도 파라도 파라도. 첫 번째 마디와 같습니다. 두 마디를 연결합니다. 양손칩니다. C 검정건반 밑솔도. 라치면서 파라도. 두 마디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마디 2번으로 솔 칩니다. 솔. 미솔도. 마지막은 파라도. 파라도, 파라도 치고, 파를 쳤습니다. 파라도, 파라도, 두 마디를 연결합니다. 양손 칩니다. 솔 치면서 밑솔도 파 치면서 파라도 연결합니다. 자, 두 마디씩 악보를 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칠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치고 싶은 빠르기로 한번 쳐봅니다. 손에 익숙해지면은 조금 빨리 치고 싶다 그럼 빨리 쳐보고요. 노래도 불러보시면서 쳐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약간 빨리 쳐보겠습니다. 똑같아요라는 그 동요를 가지고 바장조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